네. 아, 2021년 10월 29일 저녁 금요일 저녁입니다. 29일 금요일. 29금이죠? 네. 29일 금요일 방송. 29금 방송 저녁 방송. 아, 오늘 게스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서영수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 해가 갈수록 젊어지시니까 뭐 아, 방법이 그래서. 없네요. 아닙니다. 너무해요. 아니, 아, 근데 대학원생이 되셔서 오셨어. 네. 이번 책 쓰느라 너무 힘들어서요. 어. 좀 작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아니, 아니 이분이 여러, 제일 지금 세 명 중에 제일 오래 아니, 보이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60대라면 누가 믿겠냐고요. 무슨 60대야? 60대? 왜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나요? 에이, 네. 아니 그래도 저희 셋 중에 결코 제일 네. 동생같이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좀 기분 나쁩니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진행해요. 네,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네. 어, 워낙 이제 부채 뭐 이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주신 분이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말씀을 좀 많이 주셨는데 좀 대체적으로 좀 크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책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부채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이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데요. 네. 그거는 양과 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양이 많으면 네. 당연히 질도 나쁘겠죠. 부채 네. 양이 많으면 예 그리고 네. 증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질이 나쁠 거고요. 네. 거꾸로 양이 컨트롤된다라면 아마 질도 우리가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요 위기는 모를 때 위기가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채의 위기를 얘기할 때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었고요. 네. 네. 결론은 저 역시 이제 오랫동안 금융권을 이제 많이 분석했고 네.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도 더 심각해요. 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라고 하면 좀 약간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네, 부채 스페시픽하게. 그렇죠. 부채 기준으로 네. 한다면 가계 부채를 얘기할 거고요. 가계 부채. 네, 가계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이제 가장 그렇죠. 위험한 거고 그 부채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과 연관된 부채이고요. 네. 저희가 부채 위기라는 단어를 쓴 거는 가계 부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약간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이지만 네. 법적으로는 기업부채에 들어간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가계부채이지만 기업부채요? 예. 그럼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주택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투자할 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규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규제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한 법인. 단계 더 지나면 법인 명의로 네. 가계성 법인 명의로 했고요. 한 단계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수도권에 가보시면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소법인 중에 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는 그런 기업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적자인 기업, 영업 적자인 기업이 4분의 2 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데 이게 전혀 연체로 안 잡히고요.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은행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롤업을 롤업을 왜 줄까? 은행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추정하는데 사실상 부동산을 상당 부분 땅, 공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적 허점이 뭐냐면 법인을 네. 특히 공장을 설립하면 땅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예. 일종의 반 3분의 2는 땅 투기, 3분의 1은 영업. 그 공장 짓는다고 신고하고 대출
맥스로 땡겨갖고 사서 그걸로 땅 사는 거지. 땅 사놓고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선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제 신도시 개발되면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존버. 예. 어차피 네. 이자율도 뭐 낮고 하니까. 낮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해요. 아, 어차피 대출 총량이 많아야 자기네들은 돈도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장 문제만 안 생기면 되니까요. 아, 4, 5년 후에 문제 생기는 건 내 알바 아니고. 예. 기업 대출은 더더군다나 네.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요. 네? 아, 이자만 내면 아, 이자만 계속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기가 대부분 연장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쉽게 가장 합리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게 네. 기업 파는 거죠.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법인을 설립해서 공장 짓는다고 저 은행권에 대출 땡기면 땅 살 돈으로 됩니까 그게? 금융권에 네. 이제 어떤 대출이든 금융권의 대출을 에 있어서 초보는요 아무리 네. 그분이 크레딧이 좋다 하더라도 처음 해본 사람들은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있는 엄청난 진입장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던 분이 하려면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예, 근데 이제 이미 하시던 분. 먹어본 사람들이 고기도 잘 먹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은행 말고 비은행 가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본 분들. 네. 안 해본 분들이 비은행 쪽에 상당 부분 땅 투자, 상가 투자 뭐 이런 것들을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법인으로 법인 명의로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의 부실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게 사실상 이거는 기업 부채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개인들이 땅 투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계 부채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부채의 위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부채 규모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부터 공식적인 부채 규모는 이제 개인 사업자 저희 개인 금융 부채라고 해서요. 한국은행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대충 2000조 정도 얘기해요. 네. 그렇죠. GDP의 한 100% 좀 넘잖아요. 네. 105% 정도 됩니다. 네. 1분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진 부채가 개인 사업자에 한 200조 정도 빠졌어요. 예. 왜 빠졌냐라고 네. 물어보시면 책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예, 디테일한 거 알려줘요. 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네. 좀 디테일하니까 그건 네.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은 네. 워낙 그 책을 보시면 네. 왜 이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통계 시스템의 허점들 문제점들을 제가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공개석상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그러니까 네.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네, 네. 부채가 빠져 있고요. 200조 정도, 250조 정도 빠져 있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금융감독당국도 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규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갭투자, 전세보증금을 낀 투자, 네. 이 전세보증금 부채, 임대보증금 부채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네. 최근 2년간 전체 주택 거래 중에 임대보증금을 낀 차입 규모가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 전체 차입 규모의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우선은 전세보증금이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고요. 예.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또.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부채는 2000조라고 하지만 합치면은 3200조예요. 플러스 전세보증금을 네, 임대보증금 합치면요. 네. 거기에 빠진 자영업자 부채 포함하고요. 네. 여기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법인 대출이 은행 기준 400조고요. 다음에 비은행 쪽에 한 400조 정도 돼요. 예, 요거는 우선 제외하더라도 네. 3200조를 계산하면은 이게 GDP의 167% 정도 되고요. 160% 정도 되고요. 네. 이게 매년 300조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속도면 2023년 말 정도면은 4000조를 넘게 되고요. 그럼 GDP의 200%로 OECD 평균이 80%거든요. 네. 두 배를 넘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국민연금 규모가 한 네. 800조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등. 그거는 우리가 노후에 이제 받을 돈이니까 이거는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한 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잡혀 있습니까? 여기요. 그거 예. 안 잡혀 있죠, 당연히. 그거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예. 정부 부채 계산할 때 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그 우리가 낸 돈이잖아요. 낸 돈이 지금 800조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낸 돈이고 네. 우리 개인이 받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자산에 이제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이제 2000조 가까이 늘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도 어차피 내줘야 될 돈이니까 이것도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 부채가 2000조고 2500조인데 내 자산이 1경 5천조, 아 개인의 자산이 1경 5천조 2경이다. 그러니까 뭐 자산이 2경인데 부채 2천조 10%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에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2천조에서 800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네.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기업 네. 많이 분석하니까 기업 네. 부도날 때 어떻죠? 네. 자산하고 부채하고 놓고 볼 때 자산이 부채보다 많지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기업이 부도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왜 그렇게 나죠? 결국에는 그 자산이 부채의 만기는 짧고 자산은 대부분 고정화되어 있고 이럴 때 부채가 디폴트가 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채의 위험은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냐면 그 돈 가지고 부채하고 뭐 했냐. 그렇죠.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이 돈의 대부분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산 투자에 됐잖아요. 네. 소비가 아니라 자산 투자에 되었고 그 자산 투자가 어떤 자산이죠?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 부채의 리스크는 그냥 부동산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부채를 같이 보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고요. 부채가 만약에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 이상 빠지게 되면 그 부채 리스크는 바로 드러나는 거고요. 네. 거꾸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부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부채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네. 어쨌든 잠깐 뭐 사실 집값 떨어지긴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빠졌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간에 계속 올랐어요. 네. 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부채 위기 얘기할 때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자산 분석인 거예요. 네. 자산이 가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그래서 부동산이죠. 그렇죠. 부동산 주택 특히 아. 이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그게 핵심이에요? 예,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신용 있잖아요. 네. 신용 주식 담보 대출이잖아요. 네.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빚내서라도 뭐 주식 사라는 얘기를 하죠. 부채를 빌려서 그 빌린 자금 조달 코스트보다 수익이 더 나면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네, 더 나면 그러면 부채를 쓰는 게 맞고 조달 코스트 대비 수익이 안 나요. 네. 올해는 제가 제발 레버리지 포지션 부채 포지션을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라는 거는 올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니까 잘못하면 올해 그 빌황 같은 분이 그거 반대매매 나왔잖아요. 네, 레버리지 네, 다섯 네, 배 썼다가 네, 네. 그래서 이사님 말씀대로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중요한데 2016년도에도 뭐 부의 대절벽 그런 얘기 있었고 계속 보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 얘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부동산이 7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7배 올랐죠. 서울 아파트가 7배 최소 그게 7배 올랐죠.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가계 부채로 해서 자동차 사고 써버렸으면 문제인데 부동산에 우리는 담아두고 70% 가까이를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 아닌 것 같다. 그 부동산이 7배가 올랐고 부채에 들어가는 그 자금 조달 코스트 그럼 얼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자산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예, 자산 규모가 훨씬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채도 늘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르면 그 문제는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언제 떨어질 거니까 이제 조심해라. 이 얘기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 절대적인 부채 규모만 가지고 계속 부채 가계 부채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그럼 부동산이 떨어지면 가계 부채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 결국에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생길 때 그걸 감내하지를 못해요. 아, 작은 충격에도. 예. 네. 그래서 부채의 질을 말씀하셔서 저는 거기에 100% 동감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부채 양이 늘어나면 이거는 나쁜 부채다. 부채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부채의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저는 그게 나빠진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재무관리 이론에 보면 저는 재무관리를 처음 배웠을 때 자본조달 코스트를 왜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 ROI를 구하든 ROA를 구하든 네. 자본조달 코스트를 왜 구하지? 아, 얘네들은 항상 돈을 빌린다라고 가정을 하는구나. 부채를 땡겨서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채를 쓰면 일단은 나쁜 거. 그게 왜 그러냐면 IMF 때 이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산적인 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80년대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죠. 그렇게 법인 세워가지고 네. 재벌들도 땅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땅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값에 거품이 끼게 되고 그 거품이 꺼지면 이사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부채의 질이 중요하다. 자산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부채의 질이다. 저희가 분석한 거는 부채의 질이 어떤가. 그러니까 얼마나 레버리지를 키고 사고 있나. 두 번째, 그 부동산도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 그 부동산 중에서 열의의 부동산, 열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현금화가 쉽지 않은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의 아파트라면 굉장히 좋은 유동성도 좋은 자산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자산들,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다세대주택. 아, 다세대주택. 예, 토지, 네. 예, 상가. 예, 문제는 이런 뜻 생기는 거지. 예. 뭐 아파트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데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데에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아파트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이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 실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네. 많은 은행이 도산했잖아요. 그때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주택 얘기하잖아요. 실제 많은 은행이 도산했는데 그 은행들은 모기지에서 부실이 발생해서 도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부실이 발생했어요. 예.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들은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현금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잖아요. 아.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부실 네. 그리고 도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면 이쪽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제가 이랬던 다세대 그다음에 땅.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 땅 여기가 아파트와 같은 우리가 은행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만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유동성도 떨어지고 변동성도 높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수익률은요? 더 높을 수 있겠죠. 높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이쪽에서의 레버리지가 뭐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정말 예. 그런 시그널들이 이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보입니까 혹시? 아, 뭐 물론이죠.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예. 결국에는 우리가 예. 이제 LTV 얘기하잖아요. 예. 예. 우리 LTV 보통 몇 프로 오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한 40% 해주나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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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낮은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나라들에 비하면. 맞죠. 네. 다세대 주택 지금 갭 투자할 때 자기 돈 하나도 없이 투자하는 게 25%예요. 25%? 예. LTV가? 예. 그러면 대출... 100%. 예? 100%. 뭐가 LTV가 100%인 거예요. 아. 100%를 해 준다고요? 은행권에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적 제 방식인 갭투자 방식, 다시 말해 전세 보증금 끼고 투자하잖아요. 네. 전세가율이 다세대주택은 80% 정도 되잖아요. 네.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끼면 아. 그냥 바로 아, 전세로 예를 들어 뭐 1억짜리 전세면 아 1억짜리 저기 빌라면 한 7,500에 전세 받고 네. 그다음에 2,500을 신용대출 받아서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이제 집 하나 저 빌라 하나 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그런 경우들인데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평균 LTV가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갭투자로 지금 진행되는 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주택 거래 최근에 절반이 다세대주택이에요. 예. 그리고 전체 거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까 LTV 4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은행 대출 쓰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전체 거래 3분의 2가 갭투자예요. 전혀 숫자가 달라요. 빌라가요? 아니 전체 거래가 있으면 주택 거래가 있잖아요. 서울에 네.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 우리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까놓으니까 3분의 2가 갭투자에서 집을 사고. 예. 네. 그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저 만 건의 거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몇 프로가 이제 그 갭투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갭투자라는 걸 알려면 전세 줬다고 다 갭투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살 때 전세 보증금을 낀단 끼고, 말이에요. 네. 끼고 사면은 갭투자가 되는 거죠. 아, 전세를 끼고 사면 네. 아, 근데 그 내가 은행 담보 대출을 써서 살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은행 담보 대출은 당연히 LTV 40%밖에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60%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사고는 쉽어요. 한국에서 주택 투자하는데 솔직히 비싼 집 사는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대비 비싼 집 사는 게 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갭투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잖아요. 네. 적은 돈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하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네. 이잖아요. 서프라임 그렇죠. 모기지의 정의가 뭐예요? 서프라임이죠. 서프라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밑에 등급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여신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프라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자 원금을 안 내는 대출 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잖아요. 비우량. 예, 네. 비우량. 그렇죠. 한국의 경우에는 어디가 될까요? 신혼부부 20, 30대. 예. 20, 30대가 지금 전체 거래의 40%가 넘으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네. 아, 어차피 지금 아파트 사기 너무 힘들고 돈도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래도 하나 잡긴 잡아야겠는데 그래서 잡는 게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데 봐서 전세 하나 끼고 만 2, 3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집을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해 보인다. 아니, 위험해 보인다라는 게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채의 질이 네. 어떤 게 나쁘냐라고 정의한다라면 말씀드린 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쓴다. 네. 그렇죠? 50%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80%, 90%, 100%면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집값이 어떤 충격에 10%만 빠지면 그냥 깡통이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깡통이 되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감내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깡통 오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예. 결국에는 뭐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매 넘어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 비제도권 대출과 제도권 대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서로 줄 수 예, 있고 다세대 주택을 살 때 갭투자도 살 때 이것만 끼는 게 아니라 이 전세 보증금만 끼는 게 아니라 신용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같이 껴서 사는 거고. 예. 근데 대부분의 뭐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보면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80%까지 해 주잖아요. 집값이 10억이면 네. 80%에 해당되는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오해하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비슷한 걸 많이 받고 실제 네. 뭐 그런 걸 사용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일본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네. SBI 모기지라는 회사를 커버를 해서 일본에
이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이런 거 사례들을 보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LTV가 100%까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집은 예,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 관점에서. 네. LTV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상환 능력이 중요하죠. 예. 이걸 DSR이라고 합니다. 예. DSR을 보고 대출을 해주고요. 예. 이 DSR을 심사하는데 한 달씩 걸립니다. 예. 아, 그 부채를 땡겨가는 사람의 상환 능력. 네. 그러니까 서프라임이나 이래 밑에 단계의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니까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이 지냐면은, 네. 대략 미국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LTV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에서 40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30에서 40의 현금을 이게 이 현금이 정당하게 소득으로 벌었는지 그거를 다 입증해내야 돼요. 예,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나머지 60% 있잖아요. 60% 대출이죠. 네. 무조건 원리금 분할상환. 우리처럼 뭐 신용대출 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주택담보대출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대출은 출발부터 무조건 원리금 분할상환 해야 되고요. 예, 요거를 자신의 공식적인 소득으로 네. 예, 다 갚을 수 있는지 아, 그러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LTV 비율도 막 낮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출 방식은 그렇게 대출도 받고 신용대출까지도 끌어서 막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이시죠? 그냥 우리가 은행, 제도권 은행 대출만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LTV가 75% 80% 되고요. 네. 여기에 갭투자 끼면 기본적으로 80, 90 네. 되는 거예요. LTV가 지금 75, 80 이렇게도 나와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거 있는 대출은 다 끌어서 집을 사니까. 아~ 예. 이게 미국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요. 모기지를 네. 쓰면 이것들을 섞어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예. 자금들을 현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30%에 40%의 자금, 현금이 충분히 내 소득으로 모은 자금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출처는 뭐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 우리야 뭐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레버리지가 과도한 이 갭투자가 위험한 게 아닌 게 과거에 뭐 2008년이라든지 이렇게 한참 뭐 우리 깡통 아파트 나오고 이럴 때는 전세가 비율이 워낙 낮아서 그러니까 그때 뭐 40%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어 갖고 굉장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70, 80%가 된다면 그거는 위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부상하는 거예요. 아, 전세가가 하락하면?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9년, 2012년, 2019년 세 차례의 집값 하락기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책에 자세히 그것들을 사례를 분석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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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분석한 네. 내용을 보면 책 얘기는 이따 할게요. 가만히 있어. 적나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네. 네. 우선 당장 네.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 디레버리지의 상태. 그때 위험할 때 세 번 다 그랬습니까? 세 번 다 그랬어요. 전세가부터 떨어집니까? 보통은 이제 2019년대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먼저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세가가 네. 먼저 빠지고 나중에 2012년까지 그렇죠. 네, 집값이 아니, 그 전세가는 왜 빠진 거예요 그때?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노태우 정부 지금 돌아가신 그 당시에 주택 공급 물량보다 한 10%에서 15% 많았어요. 그게 2020년도에 다 터진 거예요. 2020년도에? 예, 작년? 2019년도에 네, 네. 네, 2019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규모 이제 입주 물량들이 네. 이제 많이 늘어났고 물론 이제 서울에는 헬리오시티도 있었고요. 뭐 수도권의 각 신도시들에 이제 대규모 물량이 터졌고요. 네, 네, 네.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지방 정말 뭐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네. 보면 2년 전 대비 10% 이상 하락한 지역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됐던 거고, 뭐 그러니 뭐 특히 이제 부울경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였었고. 예, 놓였었고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에서 아니 참여정부 아니죠 현 정부에서 예, 2018년 9.13 대책을 내놓잖아요. 네. 9.13 대책은 상당히 체계적인 부채 구조조정 정책인데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이런 취한 게 같이 동시에 진행됐죠. 그래서 실제 집값이 상당 부분 하락한 것으로 알죠. 19년에 2019년 상반기 대략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 정도까지 실거래 기준으로 강남의 주요 아파트가 대략 한 10% 정도 빠지고 재건축이 한 15%까지 빠졌고요. 실제 지수 기준으로는 네. 별 빠진 게 없는데 이제 실제 이제 지수 기준으로도 지방은 뭐 10% 이상씩 빠진 데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90% 빠졌지만 2년 버텼더니 한 3, 40% 이상 더 올랐잖아요. 3, 40%가 아니라 거의 더블 났어요. 더블 났어요? 네. 네. 어우, 배 아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2018년, 19년의 그 하락 현상은 네. 그 꼭 집값이 빠진 게 아니라 네. 그 강력한 부동산 규제 책에 아유 우리 애들한테 그냥 증여하는 게 낫겠네 하면서 증여성 매매로 해서 어차피 증여하려면 시세는 25억인데 공시 지가 공시 가격은 뭐 한 16억 이러니까 시세 25억에 비해서 한 22억, 2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은 증여성 매매가 많으면서 집값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네. 그 다음 단계였고요. 실제 그 말씀하신 거는 2019년 하반기 이후에 네. 그리고 2020년도에 나타난 현상이고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특히나 지방 경기가 안 좋아진 게 과도하게 진행되다 보니 결국에는 부채 구조조정을 중도에 스탑을 해요. 그래서 그때 경제 수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 당시 사실상 주택 시장 부양책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서 19년이요? 2019년 7월 그래서 그 기준 금리를 낮추죠. 그다음에 네. 경제 수장이 바뀌잖아요. 네. 예. 책이 자세히 적었으니까요. 네. 예.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이 지속된 이 저는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 정책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 예, 지속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봤던 거고. 오히려 부양책이었다고요? 부양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가격을 올리고 네.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지방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미분양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이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서울은 핀셋 정책을 취하고요. 이쪽은 놔두면서 사실상 이쪽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 결과 1년 6개월 2년 뒤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분양 있잖아요. 예. 그 미분양이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아, 그 예. 지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했던 대책이 부동산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서울 부동산을 규제해서 지방으로 보내려는 그래서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는 풍선 있잖아요. 네.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 네. 예. 풍선의 바람이라는 건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확대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풍선에 바람을 쫙 드는 거죠. 그럼 자산이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자산이 오르는데 서울은 여러 이유로 이제 많이도 오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심도 많이 집중되었고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보다는 취약한 게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핀셋 정책이라는 형태로 이쪽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맨 처음에 이제 서울 강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강북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강북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네, 수도권 올랐잖아요. 네. 수도권 규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이 예,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이 오른 거예요. 아, 다세대. 예. 당연히 그 다음에 상가 땅 오른 거고. 예. 여기저기 눌러서 골고루 다 올랐네요. 다 올랐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이제 문정부 들어서고 그죠? 집값만은 잡겠다. 네. 그 부동산은 무조건 잡겠다라는 정책으로 일관돼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뿐만 아니라 이제 부자들의
부동산을 다주택을 가져가는 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2주택, 3주택 되면 이제 종부세 세금 폭탄이 나오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져가고 지방에 있는 거랑 팔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 그 문정부의 어떤 분이 서초구 집이냐 어디 집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서초 집 남기고 저거 뭐 대구에 있는 집 판다. 그것 때문에도 문제됐었잖아요. 저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값은 빠지고 서울 집값은 안 빠진다고. 그래서 그 18년, 19년도에 오히려 지방 부동산 가격이 확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네, 왜냐하면 부자들은 다주택에 대한 그런 세금 규제, 세금이 강화되니까 핵심 하나 남기고 팔면서 그래서 뭐 양평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그게 이제 2020년 이후에 바뀌어가지고요. 네. 가장 못 오른 지역이 강남 3구이고요. 그렇죠. 지금, 요즘은 지금, 지금이요? 예.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예, 오히려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뭐 그 외에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인기 없었던 지역들. 네. 그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른 거는 맞는데 네. 최근 2년 동안에는 그 주변 뭐 서울 집 빼고 팔았던 그 매물 때문에 눌림목을 줬다가 그리고 2년 만에 거의 보니까 뭐 김포뿐만 아니라 예. 인천 뭐 등등 뭐 전부 다 지방에 예. 예. 아파트도 다 두 배로 이제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사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도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부채의 조달 코스트를 넘는 주가 상승을 하는 주식은 뭐 신용해서 사면 어때요? 단기적으로 자금 관리만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네.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 한 번씩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변동성이 어떻는지도 모르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그 변동성에 의해서 털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니까 지금 부동산이 그런 상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우량한 자산이 아닌데다가도 그렇게 막 신용까지 다 땡겨가지고 예. 지금 막 투자를 하는 마지막 이제 주식시장의 끝물에 보면 잡주장세가 나타나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인다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보면 120%, 예. 110%, 120%씩 된잖아요. 예. 이런 데들이 이제 거기까지 다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투기 수요, 이제 매수 수요가 사라지게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제 반대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네. 여기에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적게 갖고 있냐 이 싸움이거든요.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LTV를 40% 50% 하면은 전혀 문제 없거든요. 은행이 문제가 별로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말씀대로 되면 제일 먼저 붕괴되기 시작하는 혹은 제일 먼저 막 문제가 생기는 건 어디부터입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 네. 저는 중소법인이라고 봐요. 중소법인? 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별로 사업 안 하면서 그냥 부동산만 사는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영업 현금흐름으로 영업 이익으로 네. 이자도 못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유지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 유지가 돼 있었던 거는 사실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납부. 은행이 그거 너희 담보 괜찮아 그래서 봐줬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일에 그런 신뢰가 떨어진다라면 제일 먼저 회수하는 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그런 중소법인으로부터 은행이 대출을 회수한다고요? 만기가 1년짜리니까. 그럼 더 이상 롤오버 안 해주고? 안 해줄 수 있어요. 일부분 상환 요구하고요. 아 그럼 거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비은행 쪽 비은행 땅 투자한 비은행 있습니다. 아 무슨 금융 뭐 이런데요? 예, 좀 상세한 거는 네네네 예, 책에 있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책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안 좋은 네. 얘기는 디테일한 건 아.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금 아. 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충 이제 그런 순서로 뭐 지방 부동산 그다음에 나중에는 서울 부동산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쪽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는 지표일 뿐이에요. 블루칩의 지표. 가격이 떨어진다. 예, 이 지표일 뿐인 거지. 아무리 하더라도 이쪽이 망가질 수는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 열이 부동산들 거래가 되지 않고 바로 거래가 직할 떨어지게 되면 이런 데는 경매 낙찰가율이 뭐 20포인트 포인트씩 떨어지거든요. 네. 거래 아예 안 돼버려요. 그러겠죠. 예, 이런 데들이 중요한 거는 원금을 갚으면서 LTV를 40% 50% 가졌다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70% 80%씩 이자도 이제 원금도 안 갚고 그렇게 롤오버 하면서 이제 갔던 대출이 얼마이냐 예, 이게 중요하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터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 문제가 됐던 거고 정부가 결국엔 부채 구조를 하다가 다시 경기 부양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네네네. 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환자가 있다면 수술하려고 딱 메스를 했는데 안 되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덮은 거예요 지금. 아 개복해 보고는 아 이거는 수술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다시 그냥 부양으로 가자. 예. 그냥 영양제 먹이는 걸로 우리 그냥 해결하자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돈 풀었잖아요 금리나. 예.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집값이 올랐던 거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전세 가격 상승을 위한 정책을 취했어요. 정부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딱 2019년 4월부터 먼저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전세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정책 아니에요?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나? 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예.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아니 저한테 너무 많이 네.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자꾸 붙여오시니까 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이게 지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뭐. 아, 여튼 이제 그 정책은 전세가를 올리는 정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죠. 실제 전세 자금 대출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예, 쓴 대책이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선, 세입자가 약자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우리가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주거 안정이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세입자를 보호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계층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전 세입자에게 예, 누구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줬어요. 아. 예,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전세 세입자의 구매력이 좋아지잖아요. 주택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단기간에 집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늘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를 올려주고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 국민 이것도. 어차피 전세금 뭐 떼일 것도 아니고 좋은 집까지 해서 점점 좋은데 비싼데 막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세입자 입장은 어떻죠?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아, 더 좋은 집에서 갈 수 있었겠지만 네,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대출 받으니까 네, 다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은 그 가격이 동일하게 다 올라가니까 네, 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러면 나는 2년간 전세자금 대출을 싸게 샀지만 2년 후에는 그것에 준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올라간 수혜는 누가 받죠? 집주인. 형이 임대인이 맞는 거예요. 아 결론은 집주인만 논았네. 우린 전세 가격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죠? 전세가가 안 올라왔으니까 현금이
단기간에 5천만 원, 1억, 2억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캐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아... 예. 그리고 또 거기도 올라가고. 근데 아니 네. 그러니까 집값이 자연스럽게 세입자가 올라가죠. 네.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쉽기 때문에 네. 세입자가 네. 집주인한테 아 제가 은행에서 세입 전세자금 대출 얼마 되냐고 물어봤더니 네. 작년까지는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대서 제가 5억을 네. 받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오,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대. 아 그래요? 그러면 2억 더 대출해 주세요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제가 전세 가격 2억 더 올려드릴게요 하면서 전세 가격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어쨌든 전세 가격을 낮추고 싶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서 아. 돈 빌리기 쉽다고 해서 아, 네, 네. 전세 가격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예. 우리 서영수 이사님한테 이제 저는 이제 세입방사를 많이 살아본 예. 입장에서 저는 약간 좀 말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3억이 최고였는데 5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알아봐요. 맞아요. 이왕 예. 어차피 5억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내 돈 합쳐갖고 6억짜리 좀 좋은 아파트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난 잘 해피했는데 그 사이에 다들 대출을 받아서 다 이제 더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로 다들 이제 이동하잖아요. 전세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나 7억에도 온다는 애들 많은데 굳이 얘한테 5억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엔 전세가가 6억 7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것도 많이 된다고 치고 네. 그 제가 또 생각하는 논리는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집을 왜 안 사는 거죠? 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네.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 아 물론 이제 집 살 네.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제 좀 있고. 과거에 보면 이제 전세가율이 거의 뭐 매매가에 또 100%도 터치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전세가 왜 89% 90%까지 갈까? 예. 아 근데 정말 좋은 지적하신 게 네.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전세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격이 오르는 게 왜 집값이 중요하냐면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격 올렸잖아요. 전세가격을 올리니까 세입 집주인은 현금이 생겼잖아요. 세입자는 요 가만 보니까 이게 전세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결국에는 집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면 그냥 어서 계약 계속하고 불편 없이 사는데 보니까 즉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 예, 예,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지금 세입자이고 그래서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갭투자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갭투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예전에는 한 300만 명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대기 수요였다면 이제는 한 5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상 주택의 매수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왜 네. 돈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 집 사기에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갭투자로 하게 되니까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집을 사는 신용대출 받아서 또 집을 사는 형태.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면서 전세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다세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원래 이제 집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제 자주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갖고 그냥 안전빵으로 전세는 어차피 100%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돈 벌진 못하더라도 그냥 여기 한 2년 3년 살고 저기 한 2년 3년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또 위험하게 괜히 샀다고 떨어지면 마음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 나도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뭘 사야 되나. 물론 살 돈도 없지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걸 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원래 집 살 생각이 전혀 별로 없었던 사람마저도 이렇게 옮겨간 경우가 아마 꽤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많이 옮겨갔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집값은 또 그걸로 또 상승하고 결국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겠다 총량 대출 규제를 꺼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신임 금융위원장이 정말 마음을 먹고 가계부채 구조 하겠다라고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카드를 꺼냈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을 잡고 했던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 부채의 이 레버리지 플레이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총량 규제를 집어넣었던 거고요. 예,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걸 낮춰야만 총량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많은 실수요자들이 반발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또 빼버린 그런 결과가 났죠. 자, 그러면 대충 혹시 그 붕괴가 언제쯤 그 시점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항상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항상 물론 시장도 그렇잖아요. 예측한 네. 게 그대로 안 가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그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 특히 정부라는 주체가 항상 부동산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트렌드를 가정한다라면 저희는 빠르면 2022년 말 늦으면 2013년 이 정도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2013년? 23년. 네. 아.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네, 기준금리 미국. 네. 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프로 49? 또 하나 이제 예,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예, 약초가 다 달할 때예요. 네. 예. 아. 그리고 공급 물량도 어쨌든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오고요. 예.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레버리지 플레이가 지금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진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 때. 그렇죠. 그때가 고점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일러질 수 있겠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제가 내년 말 이렇게 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딱 그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구조를 하겠다고 이제 사실상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네. 바로 반대해서 어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예, 정치권에서 네. 바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하지 마라 나왔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뭐 나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세대주택 네. 이게 지금 핵심 투자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바로 21일 날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 규제 하나 놨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면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예, 내년 대선 지방선거 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들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제 엇박자가 나는 실제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집값이 난리가 나는데 거꾸로 지금 그리고 집의 메인 수요자가 무주택자란 말이에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니까요.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막 사는 타이밍이군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예, 취득등록세 때 뭐 다 이제 2주택자부터 8%니까 예, 거의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예, 대출 규제 풀었어요. 예, 당연히 그러면은 집값이 더 오르죠. 네네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 이게 그렇게 이제 내년 말까지 가게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질적으로 나쁜 부채에 의해서 집값이 오를 경우의 리스크란 말이에요. 예. 안 그래도 지금도 위험한데 네. 이게 쌓이고 쌓이고 2020년, 2023년 된다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예.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네. 예. 결국에는 정부는 선택을 하겠죠. 이거를 또 버블로 넘길 건지 아니면 예, 한번 꺼트릴 건지 예, 미리 조금 뺄 건지 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중요한 거는 그 2019년도가 사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다가 포기하고 부양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 이 같이 겹쳐 나타난다라면 뭐 이거는 방법이 없죠. 아. 그러면 오히려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채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 국면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상승 국면에 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이 가장 어찌 보면은 좋을 수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계속 이런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네. 이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은행 얘기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은행 얘기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밖에서 2프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프로그램 또 기다리고 있어서 예, 하여튼 뭐 씁쓸하네요. 네. 우리 저 이프로님 그런 비하인드의 네. 스토리를 좀 보면은 네. 굉장히 재밌다기는 그렇고 어쨌든 네. 좀 디테일하게 네. 네. 아 우리가 좀 이런 삶 이런 사회 살고 있었구나 네. 네.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네.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겠네요.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예, 그 당시에도 어찌 보면 전문가의 부족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한 거란 말이에요.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써서 과거의 역사를 네. 예, 조금 네. 좀 봐라 네. 예, 한 겁니다. 데프 크라이시스. 예.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네. 어,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면 내년? 내년 말이라고 그러죠. 아, 내년 말. 내년 말. 네. 아, 책 제목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네, 2022 꼭 피할,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우리 서영수 이사님이 예, 워낙 이제 부채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라 이거는 아, 네. 아, 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책 읽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책 읽고 부채 위기. 우리 서영수 기자님이 부채 전문가, 부채도사 아니겠습니까? 네. 부채도사. 부채도사 서영수 기자님의 네. 피할 수 없는 부채 얘기 네, 한번 책 서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금요일 저녁 소중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네, 또 예, 부채 관련해서 또 여쭤볼 거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든지 세우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